제가 그 보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부터 여기저기 가서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클린턴 당선되는 날은 KBS 방송에 나가서 했고 뭐 하여간 뭐 계속 대통령 될 때마다 썼는데 제일 안심하는 것은 그렇게 변하겠느냐 하는 그렇게 왕창 변하겠느냐라는 거로 쭉 썼는데 요번에는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그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한국이 그냥 뭐 안심하고 있기에는 약간은 좀 그 문제점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그 뭐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맞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서 시끄럽게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근데 저는 몇 번 시끄럽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갖고 저만 맞혔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뭐 맞힌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요번 그 선거가 미국 사람들이 그 트럼프가 아주 황당한 표를 얻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저쪽으로 간 50만 표를 이쪽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잡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저쪽으로 간 50만을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트럼프가 이기리라고 저는 생각한 것은 저쪽으로 가야 할 표를 이쪽으로 돌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싸움을 요번에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여기는 무조건 민주당인데 펜실베니아, 오하이오는 좀 다릅니다.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이 공업지대인데 공업지대에는 노동자들이 있고 노동자들이 있는 데는 노조가 있고 거기는 민주당이 먹어가는 건데 바로 트럼프가 거기를 계속 찔러대가지고 세 군데를 지금 다 먹은 상황이 된 겁니다. 뭐 표 다시 계산해보자고 난리치는데 그건 500표 차이 났을 때 다시 쉬는 거지 몇만 표 차이 났을 때 다시 쉬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그 또라이 같은 나라라도 뭐 지금 그 세 군데 이렇게 뭐 얘기되는데 그 세 군데를 지금 미시간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은 거기마저도 이제 트럼프가 가져가는 이런 뭐 미시간은 지금 뭐 혹시 힐러리가 가져가더라도 대세에 영향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 백인 노동자들이 분노했고 그 사람들이 분노를 어루만져주는 것은 고립주의로 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 직장이 전부 다 중국, 멕시코 때문에 다 뺏겼다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 표를 가지고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 트럼프가 외교정책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현상뿐만 아니라 그것이 선진국에서 지금 작년도 아니죠. 금년에 그 영국 브렉시트 나가는 것으로부터 세계화가 이제 분명히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데 세계화가 가다가 삐꺼덕하는 순간이 지금 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삐꺼덕하는 건 뭐냐면은 세계화가 돼가지고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전부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거기서 밀리는 계층들 그 10년 동안 나는 뭐 미국이 부자가 됐는데 나는 뭐냐 하는 사람들 영국이 다 잘 살게 되지 못하면 나는 뭐냐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불만이 해소되지 않은 거고 그 불만을 가지고서 이제 영국에서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피즘이라고 그 책에서도 이제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프랑스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이번 그 포린 어페어스 12월 그 10일 12월호에 프랑스가 나갈 거다. 그 프랑스의 그 르뱅이라는 마린 르뱅이라는 여자 정치가한테 선거하기 직전에 누가 미국 대통령 되면 되느냐 그랬더니 클린턴 빼고는 아무나 돼도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런 그 이게 그 국제 정치의 당분간의 대세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세계적인 고립주의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어느 나라를 지금 표적으로 삼고 있느냐 저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 5년 전에 미국을 가서 뉴욕공항에서 한국으로 올 때 그냥 시간 남아서 심심풀이로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 서점에 있는데 time to get tough 좀 미국이 막강해 그 tough라는 게 뭐 막강해야 되는 문제는 좀 사나워져야 될 때다 하고서 Making America number one again. 이거 그냥 저는 정말 순수하게 장난으로 샀습니다. 보니까 중국 얘기가 많이 써 있어서 미국을 어떻게 보느냐고. 이거는 나중에 보니까 오바마는 다시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를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거꾸로 읽어보고, 아, 이 친구의 대중국 정책은 이걸 보면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중국이 자기보다 더 센 나라, 부자 나라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중국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뺏어갔다가 아니라 미국이 중국보다도 못한 나라가 되면 뭐 어떻게 됐다는 소리냐. 중국은 반칙을 하고 이 사람이 아주 노골적으로 한 말 중에서 나는 자유무역을 사랑한다. 그거는 이상이다. 그런데 한 놈이 계속 반칙을 보면 어떻게 자유무역이라는 게 되겠느냐.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손봐야 되는 나라를 중국으로 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이런 것이 이제 엄청나게 올 겁니다. 이 사람의 외교 정책은 그 로자 브룩이라는 그 조지타운 대학 국제정치학 교수인데 여대 교수가 선거하는 기간 동안에 트럼프를 또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트럼프가 하는 모든 얘기는 국제정치 현실주의의 틀 안에서 코히어런트하다, 일관성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그러니까 이 클린턴이 야 너는 어떻게 양아치 같은 퓨틴하고 노냐? 거의 선거 직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트럼프가 그러면 퓨틴이 시진핑하고 같이 놀게 해야 맞는 거냐? 라고 반박을 하는 거 보고서 이건 뭐 완전히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죠. 옛날에 닉슨이 중국 뛰어내는 거랑 똑같은 일입니다. 지금 러시아를 뛰어내는 그런 걸 봤을 때 트럼프의 그 국제정치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건 아니고 뭐 많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의 변화일 것이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서 선거용이 있고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다는 레이건입니다. 스트롱 아메리카, 강력한 아메리카, 그리고 거기에 기반을 둔 모든 외교정책, 그러니까 힘에 기반을 둔 외교정책. 이거는 뭐 너무나도 그 분명하게 아주 쉬지 않고 반복을 한 건데 이 페이지 보시면은 I will rebuild our military. 나는 우리의 군사력을 재건하겠다. 지금 미국 해군이 272척인데 즉각 350척으로 올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t will be so powerful and so great that we will never have to use it. 이게 손자병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막강하면 싸움할 필요도 없다. Nobody's going to mess with us. 이거는 이 사람이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책이고 이 작년 11월 때 나온 그 대통령 출사표에 거기 외교정책장이 뭐 이렇게 뭐 한 대여섯 개 장 중에 외교정책장이 Fighting for Peace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외교정책 접근 방법은 강력한 기반 위에 근거한 것이다. 실물 기반으로 작동한 것이다. 미국과 함께하는 나라들에게는 보상을,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게는 처벌을, 아주 노골적으로 이 용어를 씁니다. 테오도 루즈벨트는 말은 부드럽게 하되 큰 몽둥이를 가지고 다니겠다. 그런데 자기는 말도 부드럽게 하지 않겠다. 큰 몽둥이도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국방에 돈을 쓰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그것처럼 싸게 직장도 만들고 나라도 안보도 하는 거. 아주 이 국방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효율이 높은 일로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나옵니다. 다만 세계 각국은 자신들에게 합당한 부담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지난 4월 27일 날 트럼프의 외교정책 그 뭐 우리가 다 뭐 읽어보셨겠지만은 한 몇십 페이지짜리 그 연설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나토 나라 중에 나토 국가 중에서 GDP의 2% 이상 국방비로 쓰는 나라가 뭐 미국 포함해서 넷밖에 없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것들이 전부 제대로 기능할 그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서 미국은 이제 그걸 강요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무슨 논리가 나오냐면은 미국 군사력은 본질적으로 원종군입니다.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은 뭐 200만 대군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 세계를 포트롤하고 그리고 미국보다 훨씬 뭐 몇천 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 전선을 지키는데 군사력을 대폭 늘려놓고 그거를 본토로 철수한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 말대로 미국 군사력을 재건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건설하겠다. 남들이 건드리지 못할.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 철수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라고 보고 저는 그 군사력을 크게 만들겠다에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철군한다는 것은 이제 협상용이지 철군을 그리고 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그 장군들이 다 하고
미국 안보 전문가들이 하는데 정말 그 이 카터처럼 신념을 가지고 철수하겠다는 사람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조금 그 신념적으로 한 말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패닉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보는 중국은 상당히 그 좀 난감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책에 나온 건데 워싱턴 정치가들이 아무리 달콤한 말들을 해도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의 친구가 아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그 세상을 보는 관점 중에 하나라고 좀 보는데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는 치팅하는 나라, 뭐 미국의 기술을 훔치는 나라, 그리고 반칙범하는 나라 이런 얘기가 쉬지 않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대통령이라도 자기의 그 표적 국가가 나오는데 트럼프는 중국이 표적 아니겠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세계 무대에 중국을 정당한 국가로 등장시켰다. WTO 가입한 거를 이렇게 쓰고 그러나 그 대가로 받는 것이 무엇인가? 요 다른 책에 보면은 미국이 중국이 WTO에 들어온데 미국이 1년에 얼마씩 적자 받고 직업이 얼마 없어졌는데 직업만 320만 개 날아간 거로 이 사람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트럼프 지지자가 쓴 뭐 그런 책들인데 하여간 이것을 가져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 이제 미국주의는 그 재미있는 또 일화가 있는데 요건 삼태제자가 잠깐 썼습니다. 슐츠 장관이 뭐 우리나라도 매년 그렇지만은 해외에 나가 있는 공관 대사들을 다 불러가지고서 방에서 회의를 하다가 당신네들이 대표하고 있는 나라를 찍어보셔 그랬더니 페루 대사 가서 페루 찍고 중국 대사는 중국 찍으니까 여보셔 당신들이 대표하는 건 미국이야. 아주 그 얘기를 이제 아주 그 일화처럼 한 거 보면은 이제 미국주의 글로벌리즘이 아니라 아메리카니즘이라는 뭐 이런 그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 모든 나라하고 전부 다 뭐 맞짱 뜰 것은 아니고 트럼프 연급에 쭉 이거 뭐 여기저기 보면은 중국과의 관계가 뭐 군사 전쟁까지는 아닌데 이거는 사실은 뭐냐 그 힐러리가 됐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더 할지도 모르죠. 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피벗 투 에이시아의 그 원안이 클린턴이 쓴 그 논문인데 21세기의 세계 정치는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이다. 미국은 그 결정이 이루어질 한복판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힐러리 클린턴의 그 논문에 아주 뭐 선언을 하죠. 선언. 그래서 그게 뭐 피벗 투 에이시아 되고 또 미국의 새로운 그 국방정책에 나오는 그런 그 근거 논문이 될 수 있는 뭐 그건데 그래서 그 힐러리가 되면 안 된다고 쓰는 그 딕 모리스라는 책을 보면은 힐러리가 되면은 초장에 전쟁을 한판 벌일 거다. 자기가 그 여자기 때문에 약해 보이면 안 된다는 거로 어떤 나라 하나 가서 두들겨 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 했는데 그것이 혹시 북한이 아니었을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국과의 관계는 힐러리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비슷한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본질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얘기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 3페이지 마지막 부분인데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한 말을 그냥 대충 선거할 때 요약해보면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은 한국을 꽤 선호합니다. Great Country라고 계속 쓰는데 아마도 자기 그 호텔 지을 때마다 거기 그 전자제품이 전부 한국제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뭐 미국 외면 호텔 가보면 LG 아니면 삼성이거든요. 그 전화는, 이 테레비는. 그런 의미에서 괜찮은 나라인데 왜 방위비 분담. 이것도 이 사람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다, 그러니까 그 하버드 대학 다니는 한국계 미국, 또 우리나라 언론이 잘못해준 건데 그 아이를 미국 시민으로 취급을 해줬어야지 한국을 위해서 걔가 트럼프한테 이 잘못을 지적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놈이 미국에서 사는 삶을 망쳐놓는 것이죠. 그건 뭐, 하여간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래도 그거는 뭐 조금밖에 안 되는 거야. 코딱지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하고서 이제 그 했지만은 이 사람이 내려는 돈을 다 우리가 낸다면은 한국 돈으로 1조입니다. 1조. 이 사람이 선거한 얘기, 선거 때 한 얘기가 난 맞는 얘기다. 그럼 1조 더 주면은 이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데 그거 안 내면은 한국에서 떠나겠다? 그 말이 맞는데 우리 그거 내고 붙들어야지 맞는 것이죠. 그게 1조밖에 안 되는 건 아니니까 한미동맹이. 세 번째, 핵무장하는 것을 미국이 막을 필요가 없다. 이거 나중에는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느냐라고 지금 돌렸습니다.
자기는 그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썼는데 자기는 미국이 띨띨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방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언제 내가 핵무장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냐. 나중에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 말이 맞다 치면은 트럼프는 한국을 분명히 자기 편으로 보고 있는 건 확실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브레진스키가 만약 미국이 한국을 못 도와줄 때 한국 사람들은 핵무장이라도 고려해야 될 거다. 다른 얘기로 하면 네가 중국 밑에 들어가서 깔리는 거는 나는 싫다라는 그런 의미로 도와주지 못할 망정 네가 남의 편이 되는 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 북한을 통치하지 않은 미친놈이다. 매니악이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그 외교정책 보면은 자기는 결코 군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놀랍게도 크리스토퍼 힐, 크리스토퍼 힐 별명이 김정힐입니다. 하도 김정일하고 친하게 굴어서 그 크리스토퍼 힐이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한 얘기가 이 사람은 북한을 때리겠다는 결정을 훨씬 쉽게 훨씬 빨리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단언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김정은하고 대화할 수 있다. 햄버거 먹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김정은의 그 존재에 대해서 조금 비하했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보는 편입니다. 하여간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그 한국에 대해서 다섯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아직 정교화된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이 말이 정책인지 선거용인지는 구분해서 대처하면 될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중국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제전쟁을 벌일 때 그놈은 우리한테 직격탄이 될 거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개판인데 한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은 소비재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재를 팔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 물건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거는 순간 즉각 중국이 한국 물건을 수입하지 않는 거로 연결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 대처해야 될지 이런 거는 뭐 좀 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분 남았는데 제가 그 조선일보에 그 얼마 전에 한번 글을 썼는데 트럼프가 이름은 재균형 전략이 아닌 전략을 쓰겠지만은 그 이름은 안 사용할지 모르지만은 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그냥 바꿀 수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인데 오바마가 하와이 출신이고 인도네시아에서 어렸을 때 살아서 아시아를 잘하니까 아시아 중심 정책을 쓴 거가 아니죠. 아시아에 돈도 제일 많고 아시아에 위협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아시아 중심 정책을 쓰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과 뭐 한국을 별로 이렇게 중시하지 않고 그러는 조건은 트럼프의 마음이 아니라 중국이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미국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저거 이제 경제성장이 끝나고 저거 미국한테 맞짱 뜰 수 있는 나라가 도무지 될 수 없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의 대아시아 정책이 바뀌는 것이지 중국이 계속 그 쭉쭉 크는 나라 그리고 미국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로 남는 한 트럼프도 그 오바마 그 피보트 아시아 정책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정책을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베가 제일 먼저 가서 이제 그 트럼프가 지금 신경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 이렇게 요 며칠 상황을 보면은 역시 이스라엘이구나. 그 이스라엘을 헛갑이라는 아주 그 괜찮은 그 뭐 목사님 출신이고 아칸소 주지사 출신인데 그 사람을 대사로 보낸다고 그러고 자기 사위인 그 쿠슈노라는 유태인을 뭐 지금 제일 막강한 우리나라로 치면 김현철에 해당되는 그 정도 자격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대사를 처음으로 만났고 그 다음에 수상 중에서는 아베를 제일 먼저 만났는데 이스라엘과 일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일본이 왜 아베가 왜 저 트럼프를 만났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TPP 살려달라고 만났다는데 저건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 보고 일본이 아베의 그 우경화 정책, 군사 정책 이런 거 하는데 미국의 몫을 충분히 다 하겠다. 돈도 다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역할을
키우는데 네가 다 적극 협조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우리한테도 상당히 뭐 별로 좋지 않은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 이런 그 상황을 이제 봐서 우리가 그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저는 약간 조금 낙관적으로 그렇게 큰 틀에서 변화할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주한미군 나가는 거 그거 1조 원을 우리가 안 냈다고 나가거나 또는 우리가 그거 달라고 나가라고 그러거나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뭐 협상을 잘한다는 사람이니까 뭐 우리도 그 사람 그 협상에 관한 책 여러 권 다 번역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꾸로 다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 신문의 본문은 아니지만은 트럼프가 대통령감이라고 제일 먼저 쓴 신문은 한겨레 신문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그 광고. 한겨레 신문에 이만한 광고가 흑백으로 나간 거가 있는데 한겨레 신문 창간호예요. 1988년 6월 15일 5월 하고 날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창간호에 김영사에서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을 번역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 책을 선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의 그 그때 42살 때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오코카 이후 미국 최고의 경영가 뭐 그리고 뭐 무슨 요트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그런 얘기 다 써놨는데 미국 대통령감으로 인정받는 뭐 아주 트럼프라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대통령 후보로 인식이 되던 사람이다. 미국에서는 뭐 오랫동안 인식이 됐었죠. 그런 사람이 됐는데 약간 뭐 이 사람은 협상가니까 우리도 무슨 이렇게 뭐 선거할 때는 뭐 깡패처럼 그랬지만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이긴 날 밤에 연설하는 거 보니까 야 그 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인간이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한 번은 선거할 때 기자들이 그랬습니다. 너 대통령이 돼도 그럴 거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대통령이 되면 프레지덴셜 해제이지 대통령이 됐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번 미국 선거는 앵거입니다. 앵거 키워드가. 그런데 클린턴은 그 앵그리한 사람들한테 나는 여러분들의 앵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선거를 했고 트럼프는 나는 앵그리했습니다. 라고 하고 선거를 한 겁니다. 그들 중에 이론처럼.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그 광대인데 천재 광대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그냥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 내가 이제 몇 권 일부러 구해봤는데 자기는 이기는 싸움 외에는 하지 않는다. 자기는 항상 위너다. 그리고 미국 사람은 이기는 사람을 좋아한다. 대통령 하고 싶은 마음은 20년 동안 굴뚝같이 있었는데 이길 수 있을 때인 지금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기록 하나 세우는 거가 미국 대통령 사상 취임 시의 연령이 1위입니다.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69세 몇 개월이었는데 그 기록을 깹니다. 그래서 이제 1위의 기록을 세우는데 그것도 이길 수 있을 때 나오느라고 지금까지 기다리다 나온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뭐 미국은 뭐 우리나라 외교안보에 이거는 뭐 상수죠. 이거랑 싸우거나 이거를 내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당장 우리가 통일할 때까지는 통일한 다음에도 중국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놀랄 필요 없고 저는 뭐 협상이 충분히 되고 오바마 마찬가지로 트럼프 시절에도 뭐 우리나라의 안보에 그렇게 그 엄청난 그건 없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하겠습니다. 시간 조금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